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방과 판단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주님 뜻대로 삽시다 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장소도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또한 기간도 정하였어요. 거기서 1년을 유하며, 또한 목적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장소도 정하고 기간도 정하고 목적도 분명 갖고 장사하여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하려면 계획도 잘 세워야 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의 일을 보아서 부하여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자기 욕심, 탐욕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어느 누가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의 시간 하나님 것이요. 나의 생명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증하고 있어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내일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나의 시간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이 세상 것 다 놓고 가야 되는 나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 유치바에 죽인 것 같이 너도 죽일 수가 있어.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이 내 것으로 착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내 시간이 내 시간 같지만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5절을 보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며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대요. 전도서 9장 1절을 보니까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대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길이래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 세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일주일이 그냥 벌떡벌떡 지나가요. 어? 아니 월요일 됐으면 금방 그냥 주일이 다가와. 여러분 주일날 네 번 다섯 번만이면 한 달이에요. 응? 그냥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십일조 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정헌금도 그냥 몇 달 아직 교회 못 나가니까 이게 쌓이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아깝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말이에요 뭐 십일조 생활을 하라 해도 할 수가 없어. 우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믿음은 들음이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이 부자와 같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멸망받으면 심판받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영벌에 처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재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시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죠. 권력을 갖고 있고 또한 명예가 있고 또한 지혜의 왕 중의 왕이에요. 불을 그래와 같이 누린 자가 없어요. 은은 돌멩이와 같이 많았다니까. 얼마나 불을 누렸겠어요. 근데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늙음하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공경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살아가.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겠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안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1986년도 8월 13일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친히 말씀하시니까 아니 친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여러분 80년대 수암보온천에서 성림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됨을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86년도 8월 13일 날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주의 종에게 가서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가서. 그랬더니 당신들이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려고 하느냐? 때려치라! 그래 제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듯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듯이 제가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꿈속에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성령께 딱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한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986년도 9월 28일 날 내가 은혜 받은 지 두 달도 못 돼서 성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의 천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86년도 8월 13일 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CTS 스마트폰 모바일 방송,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홈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야.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완전한 신이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세 번씩이나. 아버지의 뜻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이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났으니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40살 때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내가 아무개처럼은 할 수가 없어. 나는 나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더라. 받으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담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잖아요. 설교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런 담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설교 한 편만 주일날 대낮설교 한 편만 하라고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내 사위가 다 했어요. 그때는 사위도 아니죠. 전도사였죠. 어? 코피 나도록 하고 나는 설교 한 편.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설교 한 편 하고 신학하고. 어? 선학 신학에 다닌 거예요. 설교 한 편 하면서 신학 다닌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또 한편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누이 종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만 하시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신 자 능치 못함이었기 때문에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이럴 때마다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율법사가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가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값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행복자가 되면 죄삼의 은총을 받고 일한 것이 없이 죄삼의 은총을 받고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럭저럭 살 생각 마세요. 우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받기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이때부터
자기 뜻을 버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이럭저럭 살면 안 되겠다. 이럭저럭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딱 오더라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던짐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고 있구나. 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내 남편 어떻게 하지? 아, 이게 딱 오더라고, 여러분. 본문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현대인 성경에서 보니까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삶에 대한 자랑, 그것을 이 세상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을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죠. 주 안에서. 먹고 마시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도 행할 줄로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래요. 하나님은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것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장이 고린도전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육체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지 않았다. 이렇게 누누이 증거하고 있다는